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와 이래 안 듣기노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기드럼입니다. 오늘은 Q&A 답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평소에 저한테 샴푸 뭐 쓰세요? 트리트먼트 뭐 쓰세요? 린스 뭐 쓰세요? 에센스 뭐 쓰세요? 뭐 머리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제가 지금 EBS에 뭐든지 뮤직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촬영하고 돌아왔는데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들이 와 있어가지고 많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헤어 제품들인데, 제가 평소에는 급하면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이제 뭐 K, 뭐 L, 이런 거 쓰는데, 주로 쓰는 게 미장센이고, 얼마 전에 스튜디오 룰루랄라라는 채널에서 JK 김동욱 형이랑 작곡가 형이랑 주가 빛나는 밤에 촬영하고 왔잖아요. 상처입은 나에게 배틀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장센 편을 촬영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광고주님께서 제품을 엄청 지금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걸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샴푸 뭐 쓰세요, 린스 뭐 쓰세요, 뭐 에센스 뭐 쓰세요, 다 이제 이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센 에이징 케어 샴푸 6입, 미장센 퍼펙트 세럼 스타일링 샴푸 6입, 6입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미장센 리본드 트리트먼트 6개, 미장센 퍼펙트 스타일링 버블 폼 세럼, 요번에 그거 신제품이죠. 그 다음에 미장센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 요것도 왔네요. 요것도 신제품입니다. 아 진짜 광고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가 빛나는 밤에 촬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빵을 주셨는데, 광고주님께서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무슨 빵이에요 물어봤더니 아모레퍼시피 건물 지하인가 1층에 있는 빵집에서 판대요. 그래서 그 빵 와 너무 맛있다 했는데 이걸 보내면서 빵을 이만큼이나 보내주셨네요. 광고주님 감사합니다. 여튼 샴푸를 한번 이제 까보겠습니다. 에이징 케어 샴푸 보라색이네요. 요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요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콜라겐 샴푸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힘없이 처지는 가는 모발 케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힘없이 처지는 가는 모발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썼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 이거 자주 쓰고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다, 에이징 케어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샴푸는 이거예요. 보라색 미장센 에이징 케어. 이게 6개가 왔고, 똑같은 거 6개 또 왔고, 퍼펙트 세럼 스타일링 샴푸. 이거 다 뜯은다. 좀 어떻게 들고 가지? 아, 핑크핑크하네요. 열기구와 헤어롤 사용을 위한 손 쉬운 스타일링 솔루션. 아, 요거는 열로 뭐 세팅하시는 분들 잘 사용하기 좋은 그런 샴푸인 것 같네요. 퍼펙트 세럼 에센스가 제품 라인으로 있는데 거기에 맞는 샴푸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자주 쓰지는 않겠지만 흥미가 좀 생기네요. 고데기 같은 거 가끔 할 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장센 리본드 트리트먼트 6개. 리본드라고 돼 있네요. 개봉 후 반품이 불가합니다. 트리트먼트는 이제 계속 요걸 쓰겠네요. 정말 많으니까. 트리트먼트는 한번 쓸 때 별로 안 쓰잖아요. 많이 쓰나? 여러분 저는 트리트먼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고 소량 쓰거든요. 요거는 정말 많이 쓰겠네요. 정말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이거는 미장센 퍼펙트 스타일링 버블 폼 세럼. 요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촬영하면서 몇 번 써봤는데 와 이게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상처 입은 그의 몸 물러줘. 이거는 진짜 머리 짧으신 분들도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와 이래 안 듣기노 이거.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콤으로 나와요. 흔들어서 누르면은 부악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바르고 싶은 만큼 바르면은 머리가 얘를 다 먹어요. 발라줘 듬뿍 상처 입은 나에게
세팅이 되게 예쁘게 됩니다. 뭐 이제 예쁘게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는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여튼 요거는 되게 예쁜 세팅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가 되게 즐겼을 것 같아요. 향도 되게 좋고 이제 얘가 그 주가 빛나는 밤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걸 썼을 때 옆에 있던 작곡가 형이 남자인데 왜 좋은 냄새 나냐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짜증나게 향기가 좋아 이렇게 하면은 냄새가 좋아 얘는 향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얘를 주로 쓰겠네요. 에센스들은 마지막으로 미장센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 얘는 12개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좀 작은 게 많이 들었겠죠. 오, 이런 포장 너무 좋습니다. 요거네요. 얘는 그 열기구를 쓸 때 더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해요. 드라이 하면서 또는 고데기 하면서 그렇게 쓰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네요. 드라이를 저도 하고 고데기도 가끔 쓰니까 쟤를 좋다고 표현했는데 얘도 좋네. 그럼 둘 다 계속 쓰겠네요. 머리를 막 에센스나 이런 트리트먼트 같은 거 쓰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사용할 또는 평소에 사용하는 샴푸 소개는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Q&A 답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